안녕하세요. 육병동 간호사 김정음입니다. 왼쪽 무릎에 대해서 재수술을 여러 번 하셔야 되는 분으로 기억하고요. 수술하고 나서도 상처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셔서 소독도 엄청 자주 하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시는데 그 물리치료도 다른 환자분에 비해서 조금 더 각도도 강도 있게 하셔가지고 재활이 되게 중요하신 분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환자분이 오셨을 때부터 재수술인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셨던 다정한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라운딩을 갈 때마다 환자 확인을 위해서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와중에 선생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도 선생님 보면 인사할게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과 동시에 저희들끼리 공감 같은 나한테도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분이 계시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서로 간에 관계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더 그러셔가지고 한 번 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뭐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이런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한 번 더 환자분한테 인사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환자분이 오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혈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실력 있는 간호사들입니다. 저희만 믿으세요. 이렇게 공감을 먼저 해드리고 안정감을 주시니까 환자분이 훨씬 더 심적으로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팔 내드릴게요. 이러면서 장난도 치면서 그렇게 다 잘 치료를 받고 가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러 번 수술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보다 스스로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의료진이고 그분은 환자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더 드리고 함으로써 안정되는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환자분을 귀찮게 여기지 않고 환자분의 작은 질문조차 믿음으로써 저희가 좀 공감할 수 있게끔 환자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치료해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하는 와중에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한 번 더 그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볼게요 라든지 같은 얘기를 하면서 조금 심정 안전에 도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원래 아이기는 한데 일할 때는 환자들한테 이로 좀 대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가가지고 막 이러면은 환자분들이 뭐야?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 오늘은 잘 주무셨어요? 아 네! 이렇게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환자분들도 아프시니까 이제 우울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호사 좀 웃기네 이러면서 한 번 더 피식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는 해요. 저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여기가 첫 번째 병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 내가 간호사를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입사 전부터 사실 자기소개하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때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공감하고 친절하며 가족 같은 간호사가 되면 좋겠다 이러면서 입사를 했었는데 입사를 하고 1, 2년 정도는 아 나는 간호사를 할 수 없겠다 라는 도저히 내 스스로도 지킬 수 없고 우리 환자도 지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 스스로도 부족하니까 부족하면서 환자를 챙기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2년 정도 지나고 환자들과 지내는 과정에 있어서 저도 같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환자들과 함께라면 나는 엄청난 간호사가 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힘이 생기면서 아 나 충분히 잘하고 있구나 아 나도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앞으로 더 친절해야지 제가 이제 간호사로서 스스로를 인정하고 부족함이 없는 간호사가 되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